여기가 굴 전지야. 사장님, 굴 까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까는구나. 이거 생굴은 1kg에 얼마예요? 1kg는 만 원이에요. 1kg 만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보고 올게요. 사장님 굴 깎는 거 보여주셨어. 사장님, 충무김밥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데 어디서 팔아요? 충무김밥. 아, 고맙습니다. 통영에 오면은 충무김밥도 딱 먹어줘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충무김밥 되나요? 네, 충무김밥 1인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충무김밥이 밥도 맛있어야 되고 김도 맛있어야 되는데 어묵이랑 오징어랑 쑥박지도 진짜 맛있어야 돼. 얘네가 주인공이에요. 나 지금 통영이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가 진짜 찐이네. 와, 근데 오징어가 진짜 신선하다. 와, 사람 움직이는 거 봐봐. 탈출하고 싶어서. 방어예요, 언니? 얘는 얼마예요? 5만 원. 통영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예. 서울. 혹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좋습니다.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오. 우와, 신기해. 우와. 어머니, 이거 한 마리 얼마예요? 15,000원. 한 마리? 어. 오, 오징어가 요즘 잡는 거 힘들다고 하더니 가격이 올랐네. 오르기는 왜 올라 내렸는데? 아, 내린 거예요? 한 마리 2만 원도 했다. 아, 그래요? 나 그러면 이거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나 지금 여기서 한 마리 썰어줘요. 알았어요. 아, 동영은 약간 굴이 맛있다고 하던데. 맛있지. 아, 그럼 이거 굴 얼마예요? 5kg에 13,000원. 나 이거 다 뭐 먹는데 조금만 좀 주시면 안 돼요? 한 접시. 한 접시? 네. 5,000원만 주세요. 먹을 거야? 네, 그러면 두 분이서 2만 원. 알았죠. 네. 잡는 거 집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먼저 잡아요? 잡아 달라네. 아이, 이거 찍어야 되는데. 진짜 오징어가 겁나 힘이 세네요. 오징어는 전라도 말이지. 경상도도 잘해요. 잘해요. 오빠야, 내 존나. 아니, 어머니 이 일 몇 년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하셨어요? 3년. 이 일 몇 년 안 하신 게 30년이에요? 와, 해 진짜 엄청 잘 뜨신다. 역시 오징어는 신선하게 먹어야 돼. 이를 많이 주면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아. 아, 그래도 남아요? 아이, 더 많이 보세요. 네, 가자. 오, 여기 바다 보면서 먹으면 너무 낭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초장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오징어랑 굴. 그냥 먹어도 맛있다. 원래 오징어는 무조건 초장. 지그네. 와, 미쳤다. 이거 봐, 굴. 북한에서 오징어 회 즐겨 먹냐고요? 오징어에는 그림자도 못 봐요. 굴 진짜 맛있네.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다 먹었어. 아우야. 이모, 나 오징어 다 못 먹었어요. 이거 어떡해? 나 여기다 놔두고 가면 안 돼요? 이제 뭐 먹겠어? 다 배불러. 이모 드세요. 둘이 나눠 드세요. 그릇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혹시 이거 입 닦는 티슈 하나 없나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살게요.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나 하나 선물 받았어. 어머, 이거 달고나네. 이게 달고나. 사장님, 나 이거 달고나 하나 얼마예요? 3,000원 주세요. 돈을 줘야지. 아, 예. 사장님, 여기 주차장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 저기예요? 아, 고맙습니다.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 어디로 가지? 내가 봤을 때는 저쪽인 것 같은데, 주차장이.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저쪽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고맙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역시 통영은 꿀빵이야. 이쪽인가? 어머니, 여기 주차장. 아, 고맙습니다. 아, 저기 찾았어. 아, 내 차가 너무 더럽네. 이거 봐라, 차. 야, 진짜 더럽네. 나는 바람의 언덕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거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거제도 기대된다. 아, 여기가 바람의 언덕인가 봐요. 우와, 너무 좋다. 속이 뭔가 뻥 뚫리는 느낌? 너무 좋다. 뷰가 진짜 너무 예쁘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선풍기 아니에요? No. 뭔가 십자가 같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 바람의 언덕입니다. 이쁘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 너무 좋다. 이야! 약간 미친애 같아. 우와! 아, 여기 바람의 언덕이라서 그런지 바람을 정면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아니, 여기는 목욕탕 컨셉이에요? 여기는 그저 그렇네. 예, 여기는 약간 그저 그렇네요. 막 멋있고 이렇진 않다. 그냥 목욕탕 같아. 부러부러하게.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예뻤는데 정작 와보니까 예, 그렇게 막 멀리서 봤을 때만큼은 예쁘진 않네요. 괜히 내려왔구만. 갑시다.